정부가 주관하는 데이트 동호회 야외 촬영 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함수! 아, 영상 회원들이 전부 이제 앞으로 프로페셔널 전문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도해드리고 이끌어드리려고 전문가들을 요소에 모시고 협력해서 이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영상을 파이팅! 예, 등산 지도사로 하는데 한 달에 한두 번, 특히 오늘같이 귀중한 분이 오시면 제가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하고냐 저기 보여드릴 게 많아. 그래 영상을 하는 분들은 찍을 게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 건물을 졌느냐? 아, 노태우 대통령이. 왜냐하면 경무대라고 하는 일본 테라우치 초대 총독이 살던 집을 계속 우리 대통령들이 쓰는 것은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상했죠. 그래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노태우 대통령께서. 자, 건물을 보면은 세 개로 보여요. 그렇죠? 아, 본관이 1, 2층 건물입니다. 청계화가 올라갔어요. 저 청계화는 15만 장이 올라갔습니다. 청와대 본관짜리는요? 북악산을 배경으로 해서 배산 임수가 정확히 있는 산이에요. 자청룡 500호 남주작 까지 해서 그리고 배산 임수가 뒤에 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물은 어디서요? 서쪽에서 흘러서 청계천을 통해서 동쪽으로 가서 중량청으로 해서 한강으로 다시 두 번 구방. 그러니까 물도 배산 임수는 철저하게 잘 지키는 곳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1층과 2층인데 1층은 보면은 왼쪽에 있던 별관, 그쪽에는 대통령 초상화 영부인들 사진이 있습니다. 그쪽에 대통령 부인께서 직무하던 곳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별관에는 우리가 국무회의에서 장관들 임명식을 하는 거 가끔 TV에서 볼 거예요. 그렇죠? 장관들 임명장을 이렇게 두고 하는 그 모습. 바로 저기 있는. 일단 저 멈춰진 시간은 5월 10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면 정상회담이 열렸던 장소인 대통령 접견실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정상들. 정상들.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마이클 잭슨 그런 분들이 오셔서 환담을 나누셨습니다. 서울에서 평생을 우리 것, 우리 글씨체본을 찾아서 사셨던 분이세요. 이 작품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또 분단된 조국에 대한 통일을 바라는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이곳 충무실에 가장 잘 어울리는 명문으로 되어 있고요. 충무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안의 내용을 살짝 들려드리면요. 햇살 같은 충성으로 굳게 지킨 내 조국, 슬기와 끈기 속에 뻗어내린 내 민족, 선열의 굳은 넋이 고이 잠든 이 땅이여라. 태양처럼 오래 보라, 태양처럼 빛나거라. 하나가 되어다오, 하나로 뭉쳐다오. 두고 온 산하가 울다가 지쳤구나. 내 조국, 내 민족을 내 손으로 지켜가세. 내 민족, 내 조국을 내 마음으로 사랑하세. 내라는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새마을 운동한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길가에 가서 청소도 하고 풀도 비우고 퇴비도 만들고 증산도 하고 나무도 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요. 저는 이런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내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을 또 노래하리라 하고 말입니다. 노래하리라 오세영. 내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을 노래하리라. 수억만 년 전 까마득히 하늘이 처음 열리고 이 땅이 생명의 감동으로 전율하던 날, 지구의 동쪽 찬란히 해 뜨는 곳에 한 목소리가 울렸나니, 그러하여 한 민족이 태어났고 그러하여 한 세계가 깨어났노라. 아, 한국어. 그가 꽃을 부르면 꽃이 되고, 그가 구름을 부르면 구름이 되고, 그가 인간을 부르면 인간이, 사랑을 부르면 또 사랑이 되었나니. 수천 년 이 신성한 땅의 주인들은 그 어느 것보다 밝고 아름답고 순수하게 그들의 생존을 영위해 왔다. 비록
태양의 율법이 그러한 것처럼 역사의 배면엔 가끔 엷은 그림자가 드리지 않았던 것도 아니지만 꽃이 가장 꽃답게 피고 짐승이 가장 짐승답게 뛰놀고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아왔던 땅이 이 말고 세상 그 어디에 또 있으랴. 지금 세계사는 고단한 역사의 능선에서 밤을 맞고 있으나 우리는 신성한 우리의 모국어로 이 밤을 환하게 밝힐 것이다. 세계를 새롭게 명명할 것이다. 아, 한국어, 그 순결한 언어로 내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을 또 노래하리라. 좋은 터인데 옛날 고려시대 때만 해도 그러니까 경복궁 후원으로 쓰면서도 여기는 경복궁을 지키는 수궁들, 문 지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경복궁을 지키는 사람들, 이 수궁들이 여기서 살던 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길지인데 그분들이 살았죠. 18년이 이제 돼서 정부가 수립이 되죠. 그 정부 수립되고 나서는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이 자리를 두릅니다. 여기를 경무대네 그럼. 네. 자, 그러면 이 경무대가 언제부터 생긴 거냐? 사실은 고종이 이 후원을 만들 때 경무 춘당대를 모방해서 경무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 경무대를 이승만 대통령이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경무대라고. 그 다음에 헤라우치는 나갔죠. 그 뒤에 1960년 4월 19일 날 누가 돌아요? 윤보선 대통령이. 그렇죠? 윤보선 대통령이 와서 여기를 살라고 보니까 참 그건 그래. 그런데 뭐 이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재정도 어렵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돌아와 살합니다. 그런데 경무대 뭔가 좀 어색하고 뭐 권위적인 냄새가 나고 그래서 이걸 바꾸고 싶어요. 뭐라고 바꿨으면 좋겠느냐 뭐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지만 뾰족한 답이 안 나와요 또. 그래서 자기가 볼 때 여기 색깔 이거 여기 기와 사실 청색이죠 이게. 그렇죠. 지금 있는 건 녹색에 가까운 거고. 그래서 아 이거 청기화니까 저 미국의 백악관은 화이트하우스. 그렇죠? 우리는 블루하우스. 아, 청와대라고 하는 게 그래도 미국 백악관과 비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윤보선 씨가 얘기한 거예요. 여기다 놓고 저 삼청동으로 대통령 관저만 따로 나갔으면 어떻겠느냐고 조언을 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 문화재청장 같은 유홍민.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소리냐. 내가 대통령 오면 계속 할 것도 아니고 다음 또 대통령 오면 써야 되는데 하고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런지는 몰라도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 조금 음습한 네. 기운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평을 그냥 그때는 그대로 써요. 저 테라우치 총독이 쓰던 건물을 그러면서 그때 상춘실로 바꿔주는 거예요. 매화실이 아니고 상춘실.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들어가 보니까 오, 그래도 여기 필요하다. 좀 조용하게 있어야 될 것도 있고 하니까 건물을 두 평을 더 넓혀.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면서 그때 우리 뭐 슬레트 지붕 무지개 많았잖아요. 옛날에. 그걸로 올렸어요. 여기다가. 슬레트 지붕 그거 지금 암 유발하는 발암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22평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뒤에 아 이제 경북 봉화에서 이 봉화 여기 금강송인가요? 금강송. 홍송. 이 홍송 벌레가 잘 먹지 않는다는 홍송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외국에서 오는 분들 이 후원에도 사실 조그만한 그 연회장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다 진 거예요. 그럼 외국에서 온 사람들한테 홍보도 하고 알려줄 필요가 있잖아요. 잠도 재우고. 기왕이 한옥 건물을 알려주려면 한옥답게 지차. 반갑습니다. 야, 다 찍으셨나요? 또 빨리 오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됐어요. 오케이. 네. 됐습니다. 오케이. 내리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오케이. 부산. 파이팅.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저도 날씨도 좋지만 좋은 분들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